안녕하세요, 나이프 리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오로시 칼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로 남겨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 사포 홀더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영상 전에 잠깐 보여드리면은, 사포 홀더는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께가 조금 달라요. 하나는 얇고 하나는 조금 두껍죠. 그리고 한쪽 면은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고, 반대쪽 면은 판판한 면으로 돼 있습니다. 두꺼운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쪽은 둥글게 돼 있고 한쪽은 판판하게 돼 있어요. 이 사포홀더는 은핑고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꼭 나무를 사용하지 않아도 뭐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셔도 되니까, 사포홀더가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이 정도 두께의 제품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네 가지 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영상에서 사용될 칼은 지금 보시는 요 도루코를 사용할 겁니다. 모델은 도루코 수선하고요. 예전에랑 좀 다르게 요즘에는 마이셰프라는 이런 브랜드 네임을 찍어서 그렇게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고, 국내 생산으로는 예전엔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국내에서 만들어지는지 해외에서 만드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혹시 관계자님 보고 계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칼로 영상을 찍게 된 거는, 보통 이런 형태의 칼로 개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칼의 재질도 재질이지만 이쪽 손잡이 부분의 마감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해서 영상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칼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칼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칼을 보시면 보통 여기 보이는 이 라인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라인은 이 앞쪽 칼 전체가 이 뒤쪽까지 한 몸인 그런 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을 사용하실 때 좀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칼을 구입하실 때 이 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칼을 이렇게 구입하시고 연마를 바로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써야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새 칼을 구입하시면은 바로 연마하지 마시고 일단 써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칼도 마찬가지로 새 칼일 때가 가장 좋은 날 컨디션을 보일 거예요. 한번 테스트 잠깐 해볼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새 칼일 때 날이 부족하다고 보이진 않죠. 이 새 칼일 때는 여기 날 끝에, 여기 끝에 보이는 여기 칼끝 두께가 새 칼일 때가 가장 얇고, 그렇기 때문에 날 저항도 가장 적게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새 칼일 때가 가장 얇은 날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날 저항도 가장 적기 때문에 바로 연마하지 마시고 일단 써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새 칼일 때 과도하게 연마하면서 이 뒤쪽으로 날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날끝 두께가 빠르게 두꺼워지기 때문에 재료를 벌리면서 칼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날 저항이 증가해서 칼이 둔해지고, 아, 날이 안 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칼일 때 최소한만 연마를 해주시면서 칼을 사용하시는 게 이 칼에서 가장 좋은 느낌을 가장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럼 오로시 칼을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특별한 건 없고, 이 자하고 마킹해 줄 수 있는 펜이 필요합니다. 라인을 체크를 할 때 자를 조금 변형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칼을 올려주시면 라인 체크하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지금 보시는 요 라인대로 재단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 끝부분, 칼턱이라고 하는 이 끝부분하고 여기 칼코라는 이 부분하고 이 중간에 이 부분하고의 두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잠깐 한번 재고 갈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턱 부분하고 코 부분하고가 얇고 이 중간 부분이 두꺼워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연마를 일자로 하게 되면 이 중간 부분 연마 폭이 조금 더
넓게 만들어지고 이 턱 부분하고 코 부분이 연마폭이 조금 더 좁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끔은 이 연마폭을 일정하게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 칼 면 자체가 반듯하게 평평하고 이 두께가 똑같이 일정해야 같은 라인으로 연마폭을 유지하면서 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 칼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이 면인데 이 날쪽 부분을 보시면은 둥글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살짝 보이죠? 저기 떨어져 있는 게. 이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날이 둥글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쪽 라인을 평평하게 깎아서 일자 라인을 만들게 되는데 이 재단을 반듯하게 일자로 잡고 날을 만드셔도 이 일자로 날을 유지하면서 날을 만들기가 구조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조건에서 이쪽 면까지 맞지 않게 되면은 일자 라인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재단하러 한번 가볼게요. 일자 라인을 재단할 수 있는 이 장치에 물려놨고 이 장치 구성은 뭐 어렵진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한두 자로 하시는 분들은 이 장치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업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다량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라인을 재단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핸드그라인더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2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4, 5, 6, 최대 6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낮춰서 2단으로 고정해서 재단을 하게 됩니다. 이 속도 조절하는 이유는 재단할 때 시간은 조금 더 걸리는데 칼의 열이 상당히 고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 변색되는데 이 부분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 조절 그라인더,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시고 속도를 저속으로 맞춘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깎아 나가면서 재단하시면은 변색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습니다.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은 날 끝에가 변색된 부분이 없고 깔끔하게 이렇게 변색된 부분이 없이 깔끔하게 재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속으로 재단하면 지금처럼 칼이 고온으로 변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음 작업에서 이 변색된 부분을 다시 없앤다던가 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안 해줘도 됩니다. 이 칼을 만드는 게 사실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서만 보통 사용하는 칼로 외국에서도 사용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외국 분들이 이 작업을 보면 조금 의아해 하세요. 왜 새 칼을 가지고 굳이 이 라인을 만들고 굳이 왜 이 개조 작업을 하느냐 라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 칼 같은 경우는 이 핸들 부분도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고 이 날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 두께나 이 핸들 부분 그립 잡는 부분 그리고 칼이 휘어지는 이런 느낌들이랑 종합해서 이 칼을 결정하시고 이 작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칼로 이렇게 작업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작업으로 가볼까요? 칼은 이렇게 세팅을 했고 지금 오른쪽 외날, 오른손잡이 외날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도는 25도, 오른쪽 날 25도로 연마해 줄 거고요. 이 날각이 저각으로 갈수록 이 연마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날이 사실상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날 끝이 날 성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마각은 최소한 25도 이상에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벨트 그라인더는 핸드 그라인더와 마찬가지로 고속에서 연마하는 게 아니라 저속에서 부드럽게 조금씩 조금씩 날을 깎아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열 발생이 최소한으로 제어됩니다. 그래서 날이 고온에서 변색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이 연마각을 설정하실 때는 이렇게 디지털 각도기, 디지털 각도기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 뭐 크게 엄청 비싸거나 고가는 아니니까 조금은 각도의 오차가 있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다음 작업으로는 여기 습식 숫돌에서 작업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공으로 날을 마감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수작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작업대는 많이 보셨죠? 여기는 영상에서 연마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서는 사실 실제 작업다리는 아니고 여기 뒤에 보이는 여기가 제가 실제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게 뭐 좌측이나 우측이나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촬영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작업대고요. 모든 연마가 여기 이 공간에서 끝나기도 하고 작업량이 많을 경우는 여기 뒤에 보이는 실제 작업대에서 거의 대부분 끝내기도 합니다. 여기가 뒤에 보이는 실제 작업대고요. 보통은 이렇게 1000번, 12000번, 5000번 이렇게 네 가지 숫돌을 보통 사용하는 편이고 뭐 특수한 경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숫돌들을 사용해야 될 때는 여기 보이는 이런 숫돌들을 사용해서 연마하게 됩니다. 예전에 올라온 영상을 다시 돌려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에 다시 이 고무골무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면 이 고무골무는 검색어로 일반 고무골무라고 검색하셔도 나오고 꼭 고무골무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요리에 자주 사용하시는 라텍스 장갑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장갑을 사용하실 때는 지금처럼 엠보싱이 있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라텍스 장갑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고무골무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검지하고 중지하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검지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고무골무를 사용하는 거는 이 숫돌의 손가락이 갈려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함도 있고 각도를 고정해서 연마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칼을 올려놓고 고정 각도를 검지로 고정하게 되고 이 중지 같은 경우는 여기 숫돌 옆면에 손가락이 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지도 같이 골무를 사용해 주시면은 조금 더 손에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연마를 시작할 건데 이렇게 고정 각도를 고정해 주셔도 되는데 이런 각도기가 있다면은 고정 각도를 보다 쉽게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각도기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올려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고정 각도기 어떻게 만드는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기를 올리고 칼을 넣고 각도를 맞춰준 다음 검지 손가락으로 각도를 고정해 주시고 각도기를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마를 시작해 볼까요? 연마할 때 이 숫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연마대는 사실상 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연마대라서 좀 높게 이걸 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림을 완벽하게 잡긴 어렵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여기 실제 연마대에서는 이 흔들림이 없이 딱 고정 상태로 연마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400번 숫돌, 지금 400번 숫돌에서 연마가 끝났는데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연마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100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00번에서 연마가 끝난 상태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연마면이 나왔고 뒷날을 보시면 잘 보이지는 않는데 날러미가 넘어온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00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5000번에서 연마가 끝났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연마면이 1000번이랑은 다르게 조금 더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200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12000번에서 연마가 끝났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날 부분이 조금 더 반짝이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날 테스트 한번 하고 작업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난번 영상에서 약속드렸던 이 칼 만드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이번 영상이 이 칼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음성이 들어간 영상을 자주 업로드 하진 않는데, 이번 영상을 보시고 괜찮으셨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음성이 들어간 영상 비중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